1116번입니다. 자, 일치 문제예요. 자, 일치 문제는요. 자, 일단 단락을 나눠 놓고요. 자, 3번을 봐야죠. 자, 세계 최초로, 자, 엔진이 4개 달린, 날씨는 엔진이 4개 달린, 4 엔진, 여기 나와 있네요. 4 엔진 에어플레인이, 자, that could fly, 날수 있는, 세계 최초의 4개 엔진 비행기를, 자, construct, 만들었다는 얘기죠.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네요? 아이고,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혁명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났다. 혁명 미국, 혁명 미국. 자, 여기 United States예요. 미국으로 자 immigrate 한 거죠. immigrate. 자, 요 단어 한번 볼까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IMM immigrate 요 단어가 있어요. immigrate. 자, immigrate. 요 단어는요, 이주하다죠. immigrate입니다. 자, 요 단어와 immigrate, 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To escape Bolshevik revolution.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났다가 안 되죠.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얘기예요. 이미그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량 생산 헬리콥터의 원형 개발에 실패했다. 자, 1930년대 리턴 되돌아왔어요. 그게 원래 목표로 되돌아와서, 자, 쉼표 ING는 분사구문의 결과예요. 따라서 앞문장의 주어와 같고요. 시제는 앞문장이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스 돼요. 프로토타입이 원형입니다. 이 원형을 만들었어요. The first mass produce 대량 생산의 헬리콥터를 in 1939년에 원형을 만들었어요. 5번이 되죠? 실패했다니까 안 되죠.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1117번이요. 자, 목적입니다. 아, 요건 뭐 쉽네요. 자, 일단 단락을 나눠 놓고요. 자, 단락을 여기서 이렇게 자, 나눕니다. 자, 기본 비율은 6대 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6, 밑에 4. 이러고, 목적을 알맞은 거니까요. 자, 온라인 뱅킹 서비스 변경에 대한 규정 안내고요. 자, 새로 도입한 은행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는 거고요. 은행 계좌를 온라인에서 해지하는 방법 안내. 온라인 뱅킹 서비스 사용법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은행 계좌 해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 범위를 자, 설명합니다. 자, notice, 자, 주목해라 하는 얘기죠. 뭐, material changes예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 material change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게 material을 그러면 이제 물질, 재료 이런 단어로 알고 있죠. 그런데 형용사예요. 뭐, material change니까 얘는 주요한, 중요한. 꼭 기억하세요. 주목할 만한 변화에 대한 자 공지랍니다. 해당 공지는 will be sent to you 여러분에게 보내질 거예요. And your address 주소입니다. Show our record 우리 기록에 보여지는 여러분들 주소로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변화에 대한 공지, 중요한 변화에 대한 공지입니다. 변화에 대한 공지예요. 변화에 대한 공지. 정답 1번이죠. 자, by 이메일이나 by 포스팅이에요. 올리는 거죠. 등록하는 거예요. 온라인 뱅킹 웹사이트에 이렇게 공지하는 거, 포스트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주요한 변화에 대한 공지가 여러분에게 안내되어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 do not agree.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to any change, 변화죠.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terminate, 끝내다는 얘기입니다. 뭘 끝내냐? Your use of online banking. 온라인 뱅킹의 여러분의 사용을 자 끝내는 겁니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failure to terminate. 그러니까 끝내는 것. 끝내는 거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끝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Will evidence 증거가 될 겁니다는 얘기예요. Agreement to such change. 그러한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로 아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얘기예요. 자, 온라인 뱅킹에 대해서 자 중요한 변동 사항이 고지가 될 겁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정답은 1번입니다. 1118번이요. 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락을 일단 6대 4 비율로 나눠 놓고요. 3, 4, 5를 찾아야죠. 3, 4, 5를. 자,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했다. 자, 이태리 남부에 정착한 얘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태리를 찾아요. 이태리가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 이후에 그는 피타고라스에 대해 피타고라스는 settled in southern Italy. 자, 이태리에 정착을 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치하죠. 3번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began teaching. 그다음에 attract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아, disciple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자 이렇게 이끌었어요.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여겼다. 자, very little is known. 자, 여기 또 부정어 나왔어요. very little 알려져 있지 않다요. 직접적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않는다 이거를 제외하고요. except that 대대를 제외하고요. 그의 contemporary 동시대 사람들이 consider him 그가 admirable 존경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고 그의 삶은 직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가 존경할 만하다고 여겨졌으니까 훌륭하다고 여겨졌다 하는 얘기죠. 4번입니다.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부 자필 조사가 남겨져 있대요. 아, 여기 있네요. Nothing. 노가 나온 부정어입니다. 자, from his own hand가 hand remaining, nothing이에요. 남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자신의 수기에, 핸드에, 리메인, 그런 유물들은 남겨져 있지 않다. 남겨져 있지 않아. 5번이 되죠. 자, 부연 설명이에요. 그는 has been preserved, 보존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Again, the worm of time. 시간의 그 벌레에 대항해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보존되는 게좀 약화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약화, 뭐 시간의 뭐 이런 벌레에 그 대항해서 그가 남겨진 게 아니고 뭐 그의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겨졌을 텐데 어디에 남겨졌냐? 네, amber 비유적 표현이에요. 호박이죠. 우리 먹는 호박 그겁니다. various literature article이에요. 그 인공물이에요. 다양한 문학적 작품의 그런 그 인공물들의 그러한 그 호박에 의해서 어떤 뭐 보관 장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간의 벌레에 그 반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뭐 벌레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지나는 거에 이렇게 뭐 거슬려서 그의 몇몇 작품들은 보존되었다. 근데 여기는 자필 조사니까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필 조사는 nothing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의 이제 그 문학적 그런 그 인공물들 다양한 그런 그의 인그 문학적 작품들의 어떤 그뭐 보관에 의해서
그 시간을 뭐 거슬러서 하여간 그런 몇번 작품들은 뭐 보관되었다 하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능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수능식 표현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쓴 그런 remain, 그런 유물들, 이런 것들은 자필 저서들은 nothing이에요. 안 돼요. 정답은 네, 5번입니다. 1119번입니다. 자, 빈칸에 이제 들어 알맞은 거예요. 자, 역시 단락을 나눠 놓고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1, 2, 3, 4를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런 그 체인은 연결 고리는 어려워요. 자, 브레이크하기 어렵다. 깨트리기, 타파시키기 어렵다. 이런 연결 고리는 깨트리기 어렵다. 지속적 문제는 아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다음에 생각은 루즈 잃어버려요. 연관성입니다. 서로 서로에 대한 이런 관련 연관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자 이러한 그 연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돼요. 그다음에 그 현상은 리드 이끌 거다는 얘기죠. 이익이 되는 그런 그 일련의 사고로 사고를 이끌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빈칸 문장 봅니다. 아, 빈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군요. 자, the reason that we 자, keep making it the same error 반복적으로 하는 거 is that association from between the ideas in the chain of thought. 아, forming 형성을 하고요. And become formal 해줘요.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그런 그 커넥션 연결들은 너무나 잘 확립이 돼서 자, 무언가가 된다. 이런 얘기군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the reason이에요. 자, we keep making the same error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keep making 자, 하는 이유는 자, 이러한 연관성, association, 자, 이런 관련성들은, 자, between the ideas in the chain of thought. 그러니까, 사고의 그런 연결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매번 이런 것도 연관성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아니네요. 그렇네요. 이런 그 연관성들이 사용될 때마다 그러한 연관성들은 주어입니다. 이게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연관성들이 요것들 사이에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관성들은 자,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이러한 연관성들이 더 굳건해져서 until finally 마침내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관성들은 너무나 잘 확립이 돼서 무엇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해 답. 뜻이 많아요. 적응하다요. 이런 unprofitable line 이에요. line of thought. 이런 비생산적인 이런 사고의 이런 연결성, 일련의 사고, 비생산적인 일련의 사고에 적응이 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진조합니다. 이렇게요. 이익이 되는 이런 일련의 생각을 적용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냥 한번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만들 때, 자, as for example, 이러한 사례서처럼 in adding up a color figure. 자, 이런 그 더하는 거죠. 숫자의 컬럼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열. 그러니까 숫자의 행을 하나를 더하는 것처럼 수치의 행을 더하는 사례에서처럼 우리는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한 실수를 again and again 반복적으로 이렇게 again은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실수는 반복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요런 예서처럼요. 요런 예서처럼.
컬럼을 더하는 거예요. 열을 더하는 거예요. 숫자의 열을 더하는 예시에서처럼 자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repeat 반복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지속적인 에러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데요. 쭉 넘어가요. 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관성이 이것들 사이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연관성은 이걸 할 때마다 사용될 때마다 더 확건해져요. 굳건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연결들은 연관성들은 너무나 잘 확립이 돼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요.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해결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계속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서로 새로에 대한 연관성이 또 굳건해진다니까 안 되죠. 이런 연관성들은 더 강해진대요. 더 펀어해진다 해서 안 되죠. 이러한 현상은 이익이 된다고 안 됐죠.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적응하는데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답이 되지 않는 네 개를 지으면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반복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연관성들이 너무나 잘 확립이 돼서 그러한 연결은 깨뜨리기에 어렵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은 일련의 사고를 적응하면 이익이 되는 일련의 사고를 적응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이해가 좀 어려우면 요 중간 문장, 그러니까 비교문, 그러니까 빈칸을 포함하는 문장을 한글로 한번 써놓으시고 시각적 도움을 얻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120번입니다. 아, 요거 좀 애매해요. 이게 왜 애매하냐? 자, 일단 단락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뭐 이건 순서 문제 단락을 나누진 않는데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자, British conservationist예요. 자연 보호주의자요. 이 사람이 리콜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자, 뭘 회상하냐? 자, 예, 수동입니다. 수동 보여줄 때요. 그러니까 wearing field glasses 이게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망원경을 착용하고 있는 게 보여질 때 이게 수동 문사구문이 이렇게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이 conservationist가 이렇게 필드 글래스를 착용하는 게 보여질 때요. At London Station. 그러니까 런던역에서 1930년 내에 만약에 이렇게 망원경을 이렇게 착용, 이렇게 뭐죠? 이런 걸 이렇게 웨어링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질 때면 그는 질문을 받았던 거야. Asked if he was going to horse race. 혹시 경마하러 가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런 거를 이제 회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주제가 안 되겠죠. 이 글의 주제가 안 되는 게 1번 읽어야 되는 거야. 자, next 일화입니다. 일화. 지금의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일화는 뭘 나타내냐? 데디아요. 그 당시에 interest in nature, 자연에 대한 이런 흥미, 관심은 아주 폭넓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As credible habit,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취미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보면 1930년대 취미 활동에 관한 얘기예요. 왜요? 이 망원경을 이렇게 가지고 런던 역 앞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경마하러 가는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연보호주의 이제 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자연에 대한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그런데 그러한 그 취미를 즐겼던 이러한 사람들은 점이 됐대요. 점. 정말 중요합니다. 점이 됐대요. Conservation movement예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에 세균이 됐다? 말이 안 되죠.
좌변은 어떤 뜻이냐면 기원이라는 뜻이다. 기원. German 그 병균, 세균이라는 뜻이 있는데 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미를 즐겼던 것, 즉 자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즐겼던 사람들은 이때 1930년대예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운동에 자 기원이 됐어요. 자, they flourished in Britain from 1955년이에요. 1950년대 65, 그러니까 1965년대에 그 이후로 이후에요. onward 부사입니다. 그 이후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쭉이라는 뜻이에요. 1965년 이후 영국에서 아주 번성을 했던, 플러리시 했던 자연보호 운동에 기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치적 운동이에요. Within a generation. 이 generation은 이제 보통 한 세대입니다. 30년.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적인 정치적 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운동은 1930년 내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196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이런 운동까지 되었다는 얘기예요. 1번과 2번은 이야기 흐름상 자연보호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3번이에요. 그런데 또 취미예요. 에어크래프트 스파링이에요. 발견하대요. 비행기 발견하는 취미가 또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serious active이래요. 아주 심각한 활동에, 진지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비행기 발견의 취미라고 하는 게또 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목적으로 해요. 자, detect, arriving, 이 도착하는 걸이 추적하는 거죠. 자, waves enemy aircraft예요. 그러니까 파동이죠. 그러니까 물입니다. 물이. 적 비행기 무리가 도착하는 것을 이 추적하도록 고안된 진지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비행기 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취미가 또 기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entering English airspace예요. 그러니까 영국, 그 영공이죠. During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자, 영국의 영공을 들어오는 적국의 비행기에 이런 무리를 도착하는 이런 무리를 발견하도록 설계된, 고안된 이런 일련의 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비행기 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취미, 이런 게 시작이 되세요. 생뚱 맞죠? 앞쪽은 자연보호 얘기인데 지금 뒤쪽에는 적국 비행기를 발견하는 뭐 이런 이야기 흐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르죠. 이야기를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것 때문에 가능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뒤에 적국 비행기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접수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영국의 영토, 영공을 들어오는 비행기를 발견하는 게 일종의 취미가 되는 이런 것들이 기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4번을 보면, not surprising, 그러면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공습입니다. Airstrike이 공습이에요. Began, 시작됐어요. 1940년에 시작이 돼서 19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 그 기간 동안 공습이 시작된 거는 놀랍지 않다. 얘는 취미에 관한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가 공습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가능해요, 또. 근데 일단 접속사가 없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만약에 5번이 비행기 발견의 취미에 관한 얘기라면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러면 뒷글은 60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701번인가요? 아, 70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글은 앞글의 뒷받침 내용이에요. 따라서 5번이 비행기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3번의 뒷받침 내용이 되고요. 공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5번은 4번의 뒷받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평시에, 자, clear, it is clear. 그것은
no such 갖지 않았다죠. 실용적이건 사회적인 목적을 갖지 않았다. 당연하죠. 평소에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흥미로운 취미였다 하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뭘까요? 비행기 발견에 관한 얘기죠. aircraft spotting에 관한 얘기니까 얘는 3번의 뒷받침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앞쪽에 첫 번째 달력의 이야기는 자연 보호에 관한 그런 취미에 관한 얘기고요. 3번과 5번은 세계 2차 대전 뭐 이때 당시에 적국의 비행기가 영국의 영공으로 침범하는 이러한 것들 비행기를 발견하는 이런 취미가 좀 진지한 활동으로 여겨졌다 하는 얘기야.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